오케이, 근우, 네가 배운 거를 써먹는 거야, 여기서. 그럼 뭐 하나도 뭐못 써먹으면 어떡합니까? 너 단어부터 점검해 봐야 되겠다. 자. 어떤 우리말 뜻을 보면 걔 영어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연습이야. 자, 이건 소리가 뭐야? 뭐? 오케이. 이거부터 안 되면 뭘 하겠다는 거야. 이걸 딱 보면 어떤 소리가 생각나고 그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연습을 하고 그걸 문장으로 바꾸는 연습하는데 일단 우리말 뜻을 보면 이게 영어로 어떤 소리가 나는 거다라는 것부터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이게 뭐라고? 모르겠다. 오케이, 그럼 얘는 old 어떻게 써요? 그러면 소리 하나씩 오, 어, 드 합쳐서 old, 오는 오, 아, 어 중에서 오 됐잖아. 그래서 old. 그러면 얘 반대말이 뭐야? 토리야? 오케이, 그럼 얘 반대말 나왔네. 늙은의 반대말은 어린이지 뭐. 소리. 소리부터 기억나야 될거 아니야, 소리부터. 소리가 기억나 안 나면은 이거 뭐 선생님 어떻게 해? 방법이 없는데요. 소리가 기억 안 난다. 그다음 얘는 소리. 그러니까 소리부터 선생님이 클래스 카드로 공부할 때 단어 제시로 연습한 다음에 그 의미 제시하면 뭐부터 보여? 의미 제시하면 너 클래스 카드 안 해봤어? 암기 학습할 때 의미 제시하면은 뭐부터 먼저 보여? 한글부터 보이면 그러면 그 한글을 보고 영어 소리 내는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거 맞아요. 안 해? 그리고 네가 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거안 해? 그래서 얇은, 야윈, 마른이 뭐예요? 소리가 생각이 안 난다. 오케이. 소리가 생각 안 나면 이거는 첫 단계, 첫 단추부터 안 끼운 거야. 그다음 이거는 뭐라고요? 스몰이야? 그래, 뭐라고? short. 그럼 소리가 이렇게 소리 나잖아, short. 그러면 글자로 바꾸면 뭘까? CH. CH. 소리 나는 거. 소리 나는 거. 초르트냐, 초르트? 어? CH가 쉬 소리를 낸다고 내가 언제 가르쳤어? CH는 쉬 소리 나는 건데요? 자, 네가 지금 집에 가서 공부해야 될게 뭐야? 의미 제시로 해서 우리말을 보고 걔 소리를 낼줄 알아야 돼, 영어로. 그리고 그 소리를 글자로 바꿀 줄 아는 건 언제 배웠어? 웅진 AB 할때 배운 거야.
근데 일단 한글을 보고 우리 뭐야 영어 소리가 생각이 나야지 첫 단추라도 끼울 거 아니야. 그 다음 그 다음 얘는 이거 어? 너 학교에서 학교 영어에서 이것은 무엇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 이거는 뭐니? 이런 거 다 배웠어. 응? What? What이야? 응? 어, 이것은 네. 무엇이니 할 때 그래 무엇이 what이다 그래. 어? 데트? 비슷했어. 데트은 저것이야 저거. 멀리 있는 거 하나야. 이건 가까이 있는 거 하나야. 데트 말고 비슷한 거 딴 거야. 그래 this잖아 this. 그러면 this가 왜 this가 아니고 왜 this겠어. 소리가 이런 소리 나니까. 그럼 글자로 바꾸면 뭐겠어. 혹시 너 A레벨, B레벨 할 때 이런 소리나 이런 소리 ㄷ-ㄴ 소리 나는 거 내가 안 가르쳐줬어? ㄷ-ㄴ 소리 나는 거 혀를 살짝 물고 소리 내야 된다 기억 안 나요? 어? ㄷ나 ㄷ 소리 나는 거 어? TH, ㄷ-ㄴ 소리 나는 거 안 배웠습니까? 그 다음은 뭘까? 글자 this를 완성시켜줘. 이 소리를 글자로 완성을 시켜줘. th랑 e e는 i 뭐 e 막 쓰는 s? 이렇게? 아니요 고. C야, C. 아, C야? C가 무슨? 요렇게? 이게 this야? 볼까? 응? 아. 아이. 응? 아니, E가 그래. E가 물론 이 소리 날 수 있어. 근데 이것이란 뜻의 this는 this라고 소리 내면서 어, th가 th 소리 났고 i가 e 소리 났고 s가 s 소리 났고 그래서 이게 this구나. 이렇게 집에서 쓰기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 배운 거를 배운 거 위에 새롭게 배우는 걸 쌓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다 따로 공부해? 응? 일단 소리부터 생각이 나야 돼. 우리말 뜻을 보고. 어? 지금 네가 전체 중에서 몇 개를 소리를 냈냐? 일곱 개 중에서 세 개 소리 냈어. 어? 네 개를 소리 내는 거지. 어? 일단 우리말 뜻을 보고 의미 암기 학습에서 의미 제시를 해서 소리부터 내고 그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연습을 하면서 그걸 써. 연습 공책에. 알겠습니까? 자, 뭐 안 끝났어. 어디 가? 문장 자 오늘 하라는 거 하고 계세요. 이따 부를 때까지 서희는 읽기랑 프린트네? 그럼 일단 프린트 먼저 조금 하고 있든지 혜민이는 해설 성취도랑 단어네? 그럼 단어부터 좀 하고 계시든지 하고 있죠? 역시 똘똘하네. 자 그래서 이건 뭐지? This. 잠깐만요 순서대로 하자. 그래서 She is. 네. 학교에서 이거 안 배웠어요? 이런 거? 응?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기억 안 납니까? 그래서 이거 다 클래스 카드로 한 건데요. 뭐죠? 그녀는 키가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영어 표현이 뭐던가요?
하실까요? Is she tall? Is she tall? Is she tall? 그럼 tall의 뜻이 뭐예요? 크다. 아, 크다야? 키 큰입니다. 크다가 아니고요. 하다시가 아니고 어떤 시입니다. 어떤 사람? Is she tall? 어떤 사람? 키 큰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어떤 시야? 네가 지금 시의 13에서 뭐 배웠냐? 어떤 시들 가지고 문장 만드는 거 배웠어? 어떤을 어떤니 만들고 싶으면 얘를 보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이건 무슨 동사라고 그러던가요? 선생님들이 얘를 보고 무슨 동사라고 하셨는데요? 비동사.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Yes, it is. Yes, it is예요? Yes, she is. Yes, she is. Yes, she is. 뒤에 생략된 말? 톨이겠지. She is tall은 무슨 뜻이야? 그녀가 키 크다고. She is tall은 묻지 않는 말이고 묻는 말 하려니까 she is를 she's. 아, 이게 she is로 보여? Is she tall? Is she tall은 묻는 말이니까 그녀는 키 크니? 이거 she is tall은 묻지 않는 말이니까 그녀는 키 크다. 그래서 tall의 뜻이 뭐라고? 큰. 무슨 시라고? 계속해서 Is she? Is he? Is he? Is he? 아, 우리는 뭐였지? 뭐였지? 우리 다 보였지? Is he young? Is he young? Is he young? Is he young? Young의 뜻은? 어린. 무슨 시? 이다 시. 어떤 시? 어떤 사람? 어린 사람. 어떤 시랑 비동사랑 같이 쓴다 문장 만들 때. 자, 그래서 근우한테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야. 너는 일단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소리를 내는 게 첫 단계. 그 다음에 옆에 공책을 놔두고 그 소리를 글자로 바꿀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두 번째. 네. 어?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리고 참, 그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거 언제 배웠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넌 옛날에 다 했던 거. 그걸 써먹는 거야.